안녕하세요. 신간고 1학년 한휘성이에요. 어? 혹시 당신이 나타 씨인가요?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신간고 1학년 한휘성이라고 해요. 뭐야 너?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거지? 실은 제가 차원종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인터넷 사이트를 뒤진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저도 모르게 벌처스의 데이터베이스를 건들고 말았지 뭐예요. 그때 나타 씨에 관한 자료도 얼핏 보게 됐어요. 아, 설마 이렇게 직접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나에 관한 자료를 봤다면 내가 어떤 놈인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아니면 그 부분만 못 본 건가? 내가 예전에 짜증나는 녀석을 썰어버린 적이 있다는 걸 말이야. 아니요, 봤어요. 하지만 제가 본 자료에는 나타 씨가 어쩌다가 사람을 해치게 된 건지도 함께 적혀 있었어요. 김가면 씨한테 따로 자세한 사정을 듣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 나타 씨가 사람을 해친 건 정당방위예요. 저라도 그런 취급을 당했더라면 같은 일을 했을 거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떠들어대긴. 너 같은 게 나랑 같은 일을 겪었다면 금방 죽어버렸을 거야. 아,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 어쨌든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타 씨. 어디서 친한 척이야? 난 너 따위와 친해질 생각 없어. 친구가 별로시면 제가 오늘부터 선배로 모실게요. 저 선배 말 아주 잘 듣는 후배라고요. 넌 자존심도 없냐? 먼저 꼬리를 말고 물러서다니. 나한테 이런 취급을 받았으면 좀 더 화를 내란 말이야! 네! 앞으로는 그럴게요, 선배. 어쨌든 선배, 선배랑 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오세린 씨가 선배에게 임무를 하달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거든요. 제가 직접 선배한테 임무를 하달해드릴게요. 아, 같이 수다라도 떨래요?